김태우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우 차장님. 네. 김태우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김태우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아, 올리신 거 맞죠? 네, 이름은 그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이름. 근데 왜 지금은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에 의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뉴라이트를 예.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장님은 지금 말대로라면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도 뉴라이트를 악용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일본이 한반도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이다? 네. 자,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 네. 일본에서도 찬반이 있는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 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와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호 차장님은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부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자,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 뭐라고 써 있느냐.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것이 어떤 문건인지를 제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 기본조약 1965년, 네.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몰라요? 저게? 뭔지?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음 PPT 보시죠.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죠. 1945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에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어떤 문서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당시대로? 자,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대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3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왔습니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내려서 자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강제징용 배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까? 한국 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미 무효, 이것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미처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호 차장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해법을 마련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3해법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이게 뭐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중심한 사람이 어떻게 제3해법을 마련,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십니까? 네, 신장식 위원님, 네, 정리해 주시고 보충 질의 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는?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